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중쿠바입니다. 오늘 38번째 디자인 참견너 신청해 주신 분은 전공, 이름, 학교 전부 비밀로 해달라고 하신 스무디님이십니다. 참고로 예대생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종코바님. 1년간 방황하다가 이번 퍼플을 계기로 다시 모션 그래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 솔루션 부탁드리려 합니다. 아, 컨셉 좀 아닌가? 그럼 바로 영상 한번 볼까요? 시작이 너무 썰렁한데? 미완성 같은 느낌인데요, 시작이? 뒤에는 완전 좋은데요? 음악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뒷부분은 너무 좋은데? 본인이 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넣어주셨고 뒤로 갈수록 임팩트 있습니다. 사실 도입부만 약했지 뒷부분은 곧 잘하셔서 40대 아재인 제가 손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부탁을 하셨으니까 참견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20대의 예대생이면 2배 넘는 나이인 제가 실력적으로 따라가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할 시기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밑밥 까는 겁니다. 자, 우선 기존 도입부를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약해요. 이게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개팅에서도 얼굴을 먼저 보는 것처럼 영상도 처음 3초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얼굴이 못생겼으면 어떡하냐고요? 마스크 쓰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공이 튀기는 것과 창문 컨셉은 유지한 채로 스케치를 하면서 디벨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 모니터 안에 공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창문이죠. 창문을 그려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간단하게 명암을 표현을 해서 색이 어떻게 배치될지를 예상하는 작업을 합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유튜브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도입부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은 엔딩 타이틀 쪽 스케치를 추가로 합니다. 사실 기존에 작업을 해주신 것도 이 부분은 임팩트 있게 잘 하셨거든요. 그래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완성도나 밀도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웨이브도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배경 요소들, 반짝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조금씩 넣어줍니다. 여기도 역시 밝고 어둠을 표현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케치만으로도 뭔가 있는 척을 조금 해줍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도입부와 엔딩 중간에 들어갈 컷들을 조금 더 스케치를 해줍니다. 계속 이 공이라는 매개체가 보이도록 스케치를 해 나갈 거고요. 공이 튕기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스케치상에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역시나 명암 표현해주고요. 이렇게 컷을 더 많이 넣어줄수록 모션 그래픽 자체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잡혔다면 선정리를 하러 갑니다. 선정리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그리고 컬러도 바로 입혀줍니다. 하나, 둘, 셋, 얍! 완벽했다. 자, 다른 스케치한 부분도 역시나 컬러를 입혀줍니다. 자, 그렇게 컬러가 다 입혀졌으면 이제 모션을 추가하러 가봅니다. 작업이 된 디자인을 에펙으로 옮겨주고요. 자, 레이어 정리를 조금 하고 바로 공 튀기는 모션을 잡아줍니다. 모션의 디테일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심장 움직이는 이거 뭐죠? 만들어준 다음에 기존 디자인을 배경에 넣어주면 어때요? 완벽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컷들도 하나하나 모션을 잡아갑니다. 동그라미 가져오고요. 컬러 칩 가져오고요. 배경 가져오고 모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그리고 공간감이 느껴지게 모션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신청해주신 분 디자인은 사실 전체적으로 좀 평평한 느낌이었거든요. 깊이감 있는 모션이 추가되면 훨씬 더 보기 좋아집니다. 또한 저는 모션 그래픽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 이렇게 성스러워 보이는 빛은 꼭 넣어주는 편입니다. 아,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밀도를 꽉꽉 채워줍니다. 사실 40대가 되어 가니까 정말 두뇌 회전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탈모도 안 오고 평생 자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탈모는 피하기 어려워. 자, 그렇게 40대 아재의 모션 그래픽 참견 완성입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팅도 모션 그래픽도 첫 인상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디자인 참견너 하단 더보기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40대 아재 중쿠바였습니다.